그건 아니다 이거죠. 그래서 이렇게 경제 재건을 부흥의 목적으로 우리가 쓰게 되었습니다. 이 돈을 가지고 우리 한국 경제의 도약 단계로서 이 돈을 가서 한국 경제의 도약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자유당 정권의 1960년부터서 1960년부터서 4월 10일까지 학생혁명, 자유혁명이죠. 통해서 민주당 정권이 등장을 하고 민주당 정권이 등장을 할 때 그때 돈이 6,880억 원입니다. 그 당시에 그 화폐 가치를 봤을 때는 6,500원 받았죠. 예? 그 다음에 미국의 원조 자금이 그 당시에 이 우리나라를 총 이게 생산 예산인데 이 생산 예산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말하자면은 1년 예산이죠. 예산을 봐야 되겠죠. 1년 예산 중에서 미국 원자가 3,169억 원, 52% 우리 총 예산에서 지금 우리 예산이 310조, 19조인가 되지 않습니까? 올해 예산이. 300조 억이라도 170조 억은 미국에서 도와줬다는 겁니다. 130조는 우리 자체적으로 구하고, 우리 지금 같으면 말이죠. 알겠습니까? 그 당시에 우리가 GNP가 말이죠. 국민소득이 말이죠. 60불도 안 되는데, 52%나 도와줬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었고, 우리 고주부가 있었고, 우리가 증조부가 있었고, 말이지, 할아버지가 있었고, 할머니가 있었고, 내가 있는 거지. 예? 만약에 이걸 안 도와줬다면, 북한이 훨씬 그 당시에는 3배 이상을 잘 살았는데, 북한은 내 먹힐 수밖에 더 있었겠습니까? 예? 그 다음에, 우리가 국내 자금을 대출 자금으로 해서 한 게, 구한 것이 48%, 2,919억 원을 안 들어서, 겨우, 안 죽을 만큼 연맹을 해왔다. 우리 경제가 그것이. 한 5분 쉬고 8시 반까지.